자, 이번 시간에는 버티컬 오프닝이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슬로우 모션을 보고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한번 브레이크가 잡히는 기술이에요. 손가락으로 막아주는 뼈라든지 뭐 관절이라든지 손등이라든지 맞으면 굉장히 아플 거예요. 발리송이라는 게 이렇게 맞아가면서 이렇게 자신의 몸을 단련시키는 취미는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뼈를 피해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한 번씩 스냅을 줘서 조금씩 피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요령이 생겨가지고 아프게 맞진 않거든요. 제가 항상 강좌에다가 슬로우 모션을 넣어두니까 김성배는 어떤 식으로 요령껏 피해가면서 발리송을 돌리고 있는지 중점으로 보시는 거를 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기술은 패스트 드로우에서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패스트 드로우 처음 시작 자세랑 똑같습니다. 이 자세에서 바로 펼쳐주시는 건데요. 네,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뼈로 맞으면 굉장히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뼈를 좀 피해서 브레이크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패스트 드로우 때처럼 엄지손가락 펼쳐주시고 올리면 기술이 끝이 납니다. 닫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이프 핸들 주시고 아래 핸들 내리면서 올려주시고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주시고 그대로 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엄지손가락 펼쳐주시고 닫으면 기술이 끝납니다. 발리송을 처음 입문하시고 돌리면은 이렇게 뼈에 맞던지 손이 굉장히 아프실 텐데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맞으면 굉장히 아프죠. 그런데 연습을 통해서 요령이 좀 생기면 많이 나아질 겁니다.